안녕하십니까. 빅조 국어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합성어의 이제 특징과 그 다음에 분류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합성어의 특징 우리가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합성어는 첫 번째,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어근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 부분이라고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두 가지 어근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바로 합성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합쳐진 어근들에는 원래 품사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합쳐진 어근들의 품사를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어가 된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뭘로 명사와 명사가 합쳐졌다 그러면 명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명사죠. 근데 얘가 구성이 되는 품사들을 한번 보면요, 봄도 뭐가 되고?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말도 뭐가 되죠?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여전히 품사는 바뀌지 않고 뭐가 되죠? 명사가 되고요. 이 볶음밥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자, 합쳐진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자, 볶음밥이라고 하는 말에서 볶음밥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명사인 건 아시겠죠? 그쵸? 근데 이 녀석이 볶음이라고 하는 말과 밥이라고 하는 말로 먼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볶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느냐? 어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된다? 어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뭐가 되느냐? 요 어미, 음이라고 하는 요 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명사형 어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간에 붙어 가지고 명사로 만들어졌고요. 그 명사에다가 밥이라고 하는 뭐 명사가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볶음밥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늦잠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늦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명사죠. 그쵸? 근데 늦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돼요? 용언의 어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잠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늦다라고 하는 말은 늦자 안 되니까 이 말은 이 늦다라고 하는 말은 용언의 어간이고 용언이고요. 얘는 명사인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품사가 바뀐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자, 합쳐진 어근의 품사가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디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요 뒤에 따라오는 말에 품사가 합성어가 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뒤에 붙은 어근과 이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붙은 어근의 품사와 그 다음에 이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 번째 특징은 합성어 중에는 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렵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구분할 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근데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떤 애가 합성어이고 어떤 애가 구에 해당이 되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단어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처럼 쓰여지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이 뭐라고요? 그렇죠? 두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선생님이랑 합성어의 특징 세 가지 배워봤어요. 먼저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다? 어근과 어근이. 두 번째, 합쳐진 어근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근에 품사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어 중에선 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구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합성어의 종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먼저 통사적 합성어라는 녀석과 자, 뒤로 한번 볼까요?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뒤에 보겠지만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해요. 자, 보시면 자, 통사적 합성어는 뭐냐?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오케이 요거 포인트예요. 요거는 이제 합성어란 얘기죠. 어근과 어근이 연결되었다는 건 뭐다? 합성어란 얘기죠. 자, 그 녀석이 국어의 문장이나 배열 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의 문장과 국어를 배열할 때는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용언의 어간 있잖아요. 용언의 어간 뒤에는 주어도 뭐가 와야 되냐면 어미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언의 어간 뒤에는 뭐와 결합해야 돼? 어미랑 결합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규칙들. 또 체언 뒤에는 뭐가 오죠? 조사가 온다. 조사 앞에는 체언이 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어의 문장 배열 구조인데 이것과 일치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바로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통사적 합성어의 네 가지 예,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통사적 합성어와 뒤에서 배우겠지만 비통사적 합성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보자면 먼저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거. 뭐 우리의 배열 구조랑 뭐 크게 어긋나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는 관형사와 명사예요. 그러니까 관형사는 항상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명사 앞에만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고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용언의 어간에다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주면 자, 이 녀석들이 뒤에 있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체언을 뭐 해줄 수 있죠? 수식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순서대로 쓰여진 합성된 녀석들을 이 순서대로 합성이 된 녀석들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간의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그랬죠? 어미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간 뒤에 연결어미, 그 다음 다시 어간이 오는 경우도 역시 통사적 합성어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 진짜 중요해요. 이거 알아두면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네 가지만 잘 알아도 이거 맞지 않아?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녀석은 비통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또 요 네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녀석은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예를 통해서 조금만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먼저 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보면 첫 번째 돌다리에 돌다리란 말이 있죠. 자, 이것도 합성어인데요. 돌 플러스 다리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죠? 옳지. 돌은 뭐가 된다? 명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도 뭐가 되겠어요? 옳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우리의 배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구나.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첫사랑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첫이라고 하는 말은 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뭐 해주고 있죠? 수식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된다? 관형사가 되고요. 그렇지? 왜? 뒤에 있는 사랑은 뭐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관형사 명사 어때 순서 나쁘지 않죠? 그렇죠? 배열 구조와 어긋나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형이네요. 작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겠죠? 네 맞아요. 용언의 어간이네요. 그렇죠? 작이라고 하는 말은 은은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봤지만 작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은이 붙음으로써 이 두 작은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있는 뭐를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이 은이 바로 어미인데 어떤 어미가 되겠어? 옳지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겠죠? 명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명사가 결합해서 작은형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배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돌아가다 라고 하는 말도 하나의 합성어인데요. 일단 돌이라고 하는 돌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얘를 뭐로 본다? 용언의 어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말은 이 가다라고 돌다라고 하는 말과 가다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두 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도 어미인데 어떤 역할의 어미다? 연결 어미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간 뒤에 뭐가 결합했죠?
어미가 결합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는 다시 뭐가 된다? 용언의 어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은 뭐가 된다? 종결 어미가 되기 때문에 아, 이 단어는 합성어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합성어인지는 왜 그러냐면 돌이라고 하는 말과 돌이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어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가라고 하는 말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본다? 어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는데 대신에 중간에 연결 어미를 통해서 결합됐기 때문에 얘는 배열상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배열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본다? 통사적 합성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뭘 배워볼까요? 그렇죠? 이번엔 어긋난 녀석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죠. 자, 합성어의 종류. 자, 두 번째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의 문장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배열 구조를, 배열을 어떻게 지켜낸 거죠?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녀석은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역시 합성어란 얘기고요. 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이나 결합 방식의 중요한 말이죠. 어긋나는 방식. 그렇지, 배열이 맞지 않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언의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어미가 와야 되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명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어순과 맞지 않는. 여기도 볼까요? 용언의 어간 뒤에 그쵸, 어미가 와야 되는데 이번엔 어간이 한 번 더 붙었어요. 그건 안 돼요. 어간과 어간 사이엔 꼭 뭐가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간 플러스 어간으로 연결되는 것도 역시 우리말 어순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통사라고 보고요. 그 다음 부사는요, 뭐를 꾸며주는 녀석이죠? 대부분 용언이라든가 다른 관형, 그러니까 다른 부사라든가 관형사라든가 이런 걸 꾸며주는 녀석이죠. 근데 명사 앞에 위치해 진다는 거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녀석은 뭐예요? 관형사잖아요. 관형사가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다? 부사가 오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이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뭐가 된다? 어긋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문장의 배열이야. 그러면 역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통사의 예, 처음에 덮밥이에요.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덮밥. 밥 종류는 다 좋아해요. 뭐 볶음밥도 좋아하고요. 뭐 덮밥도 좋아하고요. 뭐 밥으로 뭔가를 한 거는 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요, 흰 쌀밥을 좋아해요. 흰 쌀밥에다가 딴 거 필요 없어. 김치만 있으면요, 정말 잘 먹어요. 아, 덮밥. 배고파지네요, 그죠? 자, 일단 덮밥이라고 하는 말은 덮다의 덮이라고 하는 무엇이 되느냐? 용언의 어간이죠. 용언의 어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밥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죠? 옳지, 그래요. 밥은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용언의 어간 뒤에 지금 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명사가 결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통사예요. 왜?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되니까? 어미가 와야 되니까. 두 번째 경우도 볼까요? 여닫다. 그치? 이건 지금 현재 니을 탈락이 된 상태인데요. 여닫다는 열다라고 하는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옳지. 이제 잘한다. 용언의 어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닫다라고 하는 뭐가 되겠죠? 용언의 어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라고 하는 뭐가 붙어 있다? 종결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기 중간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미가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어간 뒤에 뭐가 결합돼서 어간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의 문장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네요. 마지막 예를 볼까요? 자, 부술비. 부술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로 사용되는 말인데 부술은 바로 뭐가 된다? 부사가 되겠고요. 그럼 부사는 항상 용언이나 그 다음 다른 부사나 그 다음에 관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와야 되는데 여기엔 지금 뭐가 와 있다? be라고 하는 명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장 어순과 맞지 않아서 이 녀석도 뭘로 본다? 비통사적 합성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우리 합성어의 종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어때요?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하고 우리말 어순에 맞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예를 잘 외우면 요 예 말고요. 뭐 이렇게 이제 사례 말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면은 요런 거 있죠. 통사적 합성어에도 네 가지가 있었죠. 비통사적 합성어는 세 가지가 있죠. 이 일곱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외우신다면 아마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엔 합성어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분류, 합성어,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먼저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합성 명사, 합성 동사, 그 다음에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예요. 선생님 무슨 뜻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합성어인데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동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뭐 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건 이와 같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죠.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합성부사. 그래서 얘네들이 문장 내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의 분류 두 번째, 이번엔 의미관계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등합성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등합성어는 어근이 대등하게, 중요한 말은요 본래의 뜻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거예요. 손발 그러면 정말 손과 발이에요. 오가다 그러면 오고 가는 거죠. 그렇지? 이 두 어근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성도 띄지 않아요. 이해가 됐지? 이렇게 결합된 것들을 우리는 대등합성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식합성어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을 자 뭐 해주는 거죠? 수식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다리잖아요. 얘는 분석을 해보면 돌 플러스 다리인데 자 의미를 한번 보면 돌로 된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 앞에 있는 돌이라고 하는 어근이 뒤에 있는 다리라고 하는 어근을 뭐 해주는 거죠? 수식해주는 거예요. 꾸며준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수식합성어이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융합합성어를 보면 합성되어, 자, 요게 이제 핵심이죠.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밤, 낮, 그러면 이제 밤과 낮은 각각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우리의 하루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밤, 낮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쳐지니까 어떤 말이 되냐? 늘, 항상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정말 밤낮으로 공부를 해 라고 하는 건 늘 항상, 그러니까 밤낮에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항상 공부하는구나 이런 의미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밤낮 이 두 마리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대표적인 다른 말로는 뭐가 있냐면 춘추라는 말도 있어요. 원래 추는 봄춘자니까 봄이고요. 추는 가을추자기 때문에 가을이잖아요. 그럼 봄가을인데 춘추를 합치면요 나이를 높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연세, 뭐 한자로 연세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나이를 높여주는 그러한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합성어의 특징과 분류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먼저 합성어의 특징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다. 그 다음에 그렇죠.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와 구별이 되기, 그러니까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뭘 가지고 하면 되죠? 띄어쓰기를 가지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에는 종류가 있죠? 무슨 종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 두 가지가 있죠. 역시 그 일곱 가지 요소들을 잘 합성어의 네 가지, 비통사의 세 가지. 그래서 요 일곱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를 분류한 건 첫 번째는 기능에 따라, 두 번째는 의미에 따라 각각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역시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인 파생어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세요.